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녕하세요.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이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대만 했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로마에서 독립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반면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독립된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지만 부자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을 충격에 몰아넣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본문인 10장 23절부터 25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려워서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이 짐작이 가십니까? 제자들은 대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 달라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10장 26절에 그런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들이 느꼈던 혼란스러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충격과 혼란을 딛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닫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는 첫째,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의존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나 땅의 군대를 동원해서 세우신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따라서 그 나라는 눈이 아닌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무엇보다도 그 나라를 전부로 여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지만 자기 재산보다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재물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요구하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세상에 한 다리를 두고 다른 한 다리로 걸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나라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나라가 더 가치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소유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그 나라를 향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순전한 믿음이나 전적인 헌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에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나라를 선택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나라를 전부로 여기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